네, 킹콩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잠깐. 너무 영혼이 없는데.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김소영입니다. 공희용입니다. 오! 킹콩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사랑 계속 부탁드려요. 사랑이 군불인 것 같긴 한데. 사랑 부탁드려요. 아, 저희가 그렇게 좋아요랑 싫어요 비율이 아예 완전 확연히 그렇게 할 줄도 몰랐는데 너무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그 보답으로 그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언니랑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뤄서 이룬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냥 계속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기분이에요, 계속. 네, 동메달 제가 떴다고 해서 이렇게 막 많은 인터뷰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실감이 나질 않고 일단 땄을 때 그 순간은 정말 제 꿈인 것 같았고 너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근데 하필 또 그게 동메달 결정전을 한국끼리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정말 값진 메달이었는데 이렇게 너무 그런 표현 같은 거를 좀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씨. 배드민턴을 많이 즐겨보시고 그 관심있게 봐주셨던 팬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저희 조가 조금 좀 힘든 조였거든요. 랭킹이 다 10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이 더 이쪽에 다 몰려 있어가지고 경기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던 것 같아요. 조편성이 딱 됐을 때. 그래서 아씨. 일단 저희가 공격을 해야 득점을 하는데 수비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미스도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을 치는데 저희 뭐 진짜 초등학생이 치는 것 같이 공을 쳤던 것 같고 이제 조금 괜찮아서 잡았을 때는 조금 서둘렀던 게 그 역전패 당한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경기가 끝나고. 네, 2세트는 또 첫 세트 이제 지고 이건 진짜 지면 솔직히 가망성이 없다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뭔가 첫 경기가 중요한데 그 흐름 자체도 있고. 네, 두 번째 경기는 정말 간절하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했는데 3세트 되니까 또다시 긴장감이 그게 또 확 몰려오면서 또 힘들게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도 준비했고 많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거 치면 진짜 내가 그 했던 것들이 정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조금 더 간절하게 진짜 했던 게 그 하늘 또 아 너네가 조금 더 간절하니까 이겨라 이렇게 하면서 줬던 것 같은 그런 기분 느낌? 네, 였던 것 같아요. 그냥 급하지 않고 넘겨주고 공격적인 걸 많이 하면 되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매치 포인트를 내줬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그냥 진짜 냉정하게 했던 것 같아요. 16대 20에서는. 저는 딱 20대 16이 됐을 때 좀 뭔가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아, 3세트 가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어차피 첫 세트는 저희가 이겼으니까 2세트 치면 3세트 가야 아, 또 많이 뛰겠구나. 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저는 내려놔져서 쟤네는 급해지고 저희는 내려놔서 저희는 솔직히 3세트 가는 거니까 그냥 한 개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게 20점을
딱 20대 19가 되는 순간 저희는 아 이거 1점만 따면 이거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19대 20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20대 했을 때 진짜 됐다 이 생각으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잡히니까 잡히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긴장 하나도 안 그 순간에는 긴장이 아니라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게 보였어요. 빨리 3세트를 가고 싶어하는 게 그러니까 급해지니 안 하는 실수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쟤네들은 지금 빨리 경기를 끝내고 싶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차분하면 이거 승산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저희 몰랐어요. 기사를 보고 일단 알면서 기억을 되짚어보고 영상을 보니까 했더라고요. 네, 맞아. 그거 맞아. 그거 생각했었는데. 네, 맞아. 저희랑 아 우리가 8강에서도 붙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붙을 것 같았어요 느낌. 네. 한번 해보자. 네. 그 둘 셋 중에 한 명이잖아요. 승찬이, 소희, 폴린의 마유네 이렇게 했는데. 셋 중에 그래 그나마 제일 낫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런 자신감을 뒤로 한 채 질 뻔했죠. 완전 박살날 뻔했죠. 아 네. 왜냐면 그 순간에 긴장한 게 보여서 언니가 저기 가라 뭐야 내가 그냥 지금 왜냐면 제가 앞에 있으면 제가 더 잘 보이니까 희용이한테 대각 직선 사이드 막 이렇게 막 가운데 때려 이렇게 하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듣고도 그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얘가 그 말을 정말 잘 들어주더라고요.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부담감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은 되긴 네, 했어요. 걱정이. 솔직히 부담은 안 됐고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니었고 솔직히 경기를 하면 당연히 무조건 이기고 싶죠. 근데 그런 막 걔네가 져서 우리가 무조건 이기자 이건 아니었고 그냥 저희 그냥 개인만의 그냥 저희 네. 둘만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꼭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었고 근데 걱정은 좀 됐죠. 와 이거 떨어지면 이거 4강전에서 우리나라끼리 하고 막 이런 건 있었긴 했죠. 근데 그냥 형이한테 신경 쓰지 말자고 했는데 신경 써졌나 봐요. 지금 더 엄청 탈탈탈탈탈탈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언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뇌는 이미 이만큼은 신경이 쓰고 있었나 봐요. 조금이나마 저희 거를 더 저희 플레이를 더 했다면 넘겨볼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니가 그냥 가서 너네가 져서 졌잖아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그냥 똑같이 이게 분위기가 이거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들어가면서 그냥 너네가 져서 우리도 졌잖아 이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웃으면서 아 허이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조금 기분 좋게 그 날은 넘겼고 그 다음날 저희가 하루 쉬었잖아요. 운동한다고 운동을 나갔을 때 제가 그냥 애들한테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진짜 금은 놓고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동메달 결정전에 진짜 한국 선수들끼리 붙냐 하면서 이렇게 말 한 번 하고 경기에 대한 내용은 단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일상적인 똑같이 그냥 재밌게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플레이를 그냥 급해지지 않고 저희 플레이를 했던 게 그 요인이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애들이 조금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불안, 그러니까 공 처리를 원래 같이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보였고 그니까 진짜 말대로 맨날 같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볼을 누가 조금 더 정확하게 실수 없이 대처하나에 승패가 갈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저희가 조금 더 잘해서 승찬이네보다 조금 더 잘해서 이제 거기서 승패가 갈렸던 것 같아. 언니 올림픽 하면서 모두 많이 고생하고 했는데 휴가 잘 보내시고
울진에서 11회 만나요. 소야, 승찬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올림픽을 준비했는 걸 알기에 우리가 너무 마냥 좋아할 수도 없었고, 근데 너희는 티내도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웠고, 나도 첫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너네한테 배운 점도 너무 많고 후배지만 정말 본받을 점이 많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너희가 계속 같이 훈련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도움 주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 너무 올림픽 뛴다고 고생 많았고 이제 조금 편히 쉽시다 우리. 좀 솔직히 부러웠죠. 부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뛰어서 여기 그 자리에 가서 만족. 그러니까 희용이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서 얻은 결과니까 그래도 괜찮다, 맞지? 근데 저도 부럽긴 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목표는 가장 높은 곳에 서보자 이런 게 서로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두 계단 좀 모질라서 조금 밑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첫 대회 때 그 시상대 서볼 수 있었던 게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80점이요. 100점이 금메달이라고 하면 은메달은 90점이 동메달은 80점이어서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